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팀코프 체크카드가 바닥이 났습니다. 86불로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치. 한 900원 있는 거지. 900원, 1000원? 난감하네. 일단 한패스그 어플을 이용해서 한국에 있는 제 통장에서 이 팀코프 이 체크카드로 바로 이체를 할 수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지금 러시아 돈은 이만큼이 남았어. 3,000. 근데 보통 우리가 지금 2,000 넘게 주유를 한 번 할 때. 그치, 그치. 한 번 할 때 2,000 얼마. 내일 아침에 넣으면 끝나. 그럼 우리가 하루에 한 4,000 루블 정도 주유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3일이면 넘는 거 아니야? 근데 국경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자세히 한번 따져봅시다. 따져봅시다. 불길한 예감이 드는 아침입니다, 여러분. 10분이면 송금이 된다 그랬는데 1시간이 지나도 지금 소식이 없어요. 저희 아점 먹으려고 카페에 왔는데 돈이 없는 건 게로 지금 여기저기 가방 포켓에 있었던 동전들 다 찾았고요. 아니 그래 점점 우리 왜 차로 이렇게 지저분해지는 거야. 언제 돈이 들어오는 거야. 아 미치겠네 불안해서. 86, 88. 지금 88 루블이야? 88에 90. 90 루블이야? 아다리가. 아다리가 뭡니까? 아다리가. 맞았다 이거지. 이거 진짜 90 루블이야? 90 루블어치 일단 먹고 있는 잔돈 현금으로 나머지에서 먹으면 되겠다. 머리카락이 붙어 있네. 동전 털기 성공. 아 근데 약간 우리가 원하는 아침이 안 됐네요. 먹고 싶었던 우유죽이 없었고요. 정말 먹기 힘든 비주얼이죠. 소스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차에서 갖고 왔어요. 이거 괜찮을 것 같지 않아? 근데 좀 먹었는데 완전 존맛탱일 수도 있어요. 응 맛있다. 그냥 마이너지 좋아하잖아. 뭔가 묻어있는 느낌이 있어. 생지. 돌생마. 아무 맛 없는 생이야? 아니 나 맛은 밀가루 맛. 매운 소스 바르니까 맛있다. 근데 소스를 범벅하니까 맛있어. 이거 오늘 안 먹어도 들어올까? 야 딱 손룩을 남았다. 손룩이면 중간에 주유를 못하잖아. 기름통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심란합니다. 러시아 시간으로 12시 반이고요. 제가 한패스 어플에 있는 그 우리나라 고객센터로 전화를 급하게 했는데 웬걸? 우리나라는 지금 6시가 넘어버렸네? 아 업무 시간이 아닌 거예요. 아 너무 불안합니다. 세상에 이 먼 타지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시베리아 횡단길에서 돈이 이렇게 없으니까 아주 똥줄 타고 미치겠습니다. 일단 당장 저녁거리는 뭐 라면도 있고 누룽지도 있고 때우선 있겠지만 주유비가 문제인 것 같아요. 주유를 못하면 옴짝달싹 못하고 그냥 눌러 앉아야 되는 상황이라 아 이제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간으로 아침 9시 47분에 제가 정확히 송금을 신청을 했는데 제 통장에선 돈이 나갔거든요. 근데 김PD 그 팀코프 체크카로 돈이 입금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안하지. 야 거의 조지아 국경 다 와가지고 돈줄이 막혀가지고 여행을 멈추게 생겼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내 돈은 도대체 어디로 증발한 걸까요? 여러분 제 돈을 찾아주세요. 제발. 김미더머니 돈 내놔라. 쇼미더머니 돈 내놔라. 내 돈 내놔. 베스야 빨리. 지금 요소수도 경고등이 들어와서 요소수도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름이 지금 절반 남아있는데 트렁크에 있는 예비 기름을 넣으면 17리터 정도가 들어가서 한 칸 정도가 더 올라올 것 같습니다. 볼고그라드까지 240km 남아있는 상황에서 놓고 가겠습니다. 와 대박. 여러분 한패스 송금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어떡해. 근데 송금이 시작돼도 아직 끝이 아니야. 송금이 완료될 때까지. 아 우리 길바닥에서 그렇게 고생고생 찬바람 맞아가면서 기름 넣었는데 재면 허무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아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그래. 마음 편한 게 좋지.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곳은 볼고그라드라고 하는 세계 2차 대전 최대 격전지 승리의 땅이자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 바로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뭐 대본 외웠어? 뭐 말이 그래? 아 진짜 어색해. 어? 어젯밤에 공부 좀 했다 이거냐? 저희는 러시아의 어머니 강요 우리는 볼가 강 유역을 따라서 지금 다니고 있어요. 김PD가 이렇게 신난 이유 여러분 눈치 채셨나요? 여러분 운전 중에 선거 오시면 안 됩니다. 김PD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아주 기분이가 좋습니다. 드디어 저희 김PD 러시아 팀코프 카드에 돈이 입금이 됐습니다. 야,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 여러분. 아, 진짜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똥줄이 탔던지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아, 진짜 심장 떨렸다. 한 패스다. 안전하게 돈이 송금이 된 건 맞는데 제가 오전 9시 47분에 제 한국 계좌에서 송금을 이쪽으로 했단 말이에요. 6시간 걸렸어요. 6시간. 해외에서 여행하실 때 이렇게 한 패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여행 팁입니다. 시베리아 횡단 팁. 한 패스 이용하시면 이렇게 바로 러시아 팅코프 체크카드로 송금이 되네요. 단 여유를 갖고 기다려라. 근데 조지아 국경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방향이 계속 서쪽 방향을 향해지나 봐요. 너무 우리 앞에 이따만한 태양이 있어서 눈뽕이 힘들다. 그리고 초록색 추워지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거 분명히 어제까지 저희가 눈밭에 파묻혀 있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푸르른 녹색밭이 막 나오고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정말 깜깜한 밤 같지만 여러분 지금 오후 5시입니다. 대박이죠? 11시 느낌 아니에요? 아, 아쉽네. 여기도 김PD 통풍약 한 박스밖에 구입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 박스라도 구입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인 겁니다. 테라플루 산다면서요. 아진 테라플루? 여러분 그리고 여기 테라플루도 팔아요. 짜잔. 약국 선생님께서 테라플루가 더 비싸다고 같은 성분인데 얘가 조금 더 싸다 그래서 얘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러시아 오실 일 있으시면 감기 기운 있을 때 얘가 꼭 아니어도 얘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짜잔, 저는 약 쇼핑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여기도 역시 이쪽 근방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라서 와, 브랜드들도 많고 되게 크네요. 어? 자기 뭐해? 여기서 혼자 뭐하고 있어? 혼자 잊어버려 어쩌려고.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내가 20년 동안 연기를 하면서 내가 했던 내 캐릭터를 한마디로 설명해주는 그런 옷 같잖아. 그러니까 약간 시베리아 타이거 같네 약간. 어? 나 이런 옷 진짜 많이 입었잖아. 나랑 어울리지도 않는 센 역할 막 그런 역할 하면서 막 이런 옷이랑 막 진하게 메이크업하면서 억지로 나를 포장하며 살았던 나의 23년 연기 생활을 표현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잠깐 멈췄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나랑 어울리지 않는 캐릭터를 억지로 이렇게 꾸며서 해왔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 민지 형 TV 보면 정말 그동안 드라마에서 봤었던 저와는 정말 다른 느낌 아닙니까? 진짜 저 지영이는 이런 캐릭터가 정말 썩 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센 역할을 하는 저를 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익숙한 거지. 그런가요? 댓글 남겨주세요. 민지영 TV에 제가 더 좋은지 드라마 속 센 언니 민지영이 좋은지. 러시아도 아이들 놀기 너무 좋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와 이거 봐. 키즈존. 키즈존 규모가 장난 아니야. 완전 놀이동산급이야. 만약에 아이가 있어서 함께 왔다면 여기서 몇 시간 놀다 갔겠네요. 그치 못 나갔지 여기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너네 진짜 팔자 좋다. 니네 아무것도 없겠다. 애가 없어서 그래. 좋겠다. 애가 없으니까 그렇게 길게 여행도 떠나지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 많았는데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 저희 부분은 정말 부럽거든요. 부러워.
딱 걸렸어. 이거 되게 좋죠. 이거 거지면 소진데 이 색깔이 예뻐요. 이 색깔이 예뻐요. 저 이런 색 되게 좋아하는데 곧 봄이 올 거니까 이게 낫겠죠? 근데 마귀 부분 이게 좋단 말이지. 어떡해요. 이제 함수수 성공이 잘 되는 걸 알아버렸어 내가. 오늘 돈 맛을 봤어. 내가 알아버렸어. 아니 뭐 내가 번 돈 내가 쓴다는데 뭐. 맞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한 3만 원짜리 마음껏 사세요. 3만 원인데 보통 이런 거즈면 소재 되게 비싸거든요. 이거는 약간 팔이 좀 짧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좀 편하게 입으려면 아예 헐렁헐렁한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는 어깨가 여기까지 내려왔었거든? 이 정도가 좀 적당해 보일 수도 있고. 낮은 손이니까 좀 이렇게 짧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 사이즈 얘기하지 말아요. 알았어요. 엑스스몰 사자 그거. 제일 작은 거. 여러분 지영 씨는 엑스스몰을 입고 있습니다. 좋았어. 나 이 사이즈가 좋아. 왜 돌아가지? 나? 너무 없었다 오늘 돈이. 빨리 지영 씨를 여러분 격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속옷도 좀 살까? 아이 속옷 있는 거 입어. 속옷은 빵꾸 날 때까지 입는 거 알았어? 망설이는 김 PD 머리를 너무 자르고 싶어 하는데 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많이 자라긴 했어요. 지저분하긴 해. 열심히 의사소통 중입니다. 스콜까? 파티? 파티? 얼마야? 샴푸? 1,400. 그럼 해. 왜? 왜 이렇게 나와? 자기야. 안 할 거예요. 왜? 사실 무서워. 아이 괜찮아. 옆에만. 머리 자르는 건 처음이거든. 아이 괜찮아. 여기 선생님이신가 봐. 아 선생님 스타일 죽이고요. 아주 멋있습니다. 여기 괜찮네 인테리어. 오. 브렛나루가 너무 일자로 잘려가지고 조금 뾰족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브렛나루 저렇게 뾰족하게 잘라도 되는 거야? 좀 뭔가 이상한데 나는? 브렛나루 아까 레몬 했는데 지금 뾰족해진 거 괜찮아? 레고 병정 스타일. 레고 병정 스타일. 김PD가 드디어 머리를 묶어요. 에드워드 선생님. 아주 예쁩니다. 마음에 들어요. 나 새 남친 생긴 기분이야.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저랑 데이트 좀 해주실래요? 빠까빠까. 아? 아 유독. Thank you, thank you. 수고하십니다. 머리하고 나와는 대박이에요. 루슬란한테 지금 왓챠이 봤는데 우리 떠나자마자 오늘 영하 30도로 거기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대박이야. 그래서 우리 보고 서둘러 떠나기 잘했다고. 완전 강추위 와가지고 다 얼어붙었대. 지금 영하 30도로 내려갔다고. 여러분 영하 30도 이게 바로 시베리아입니다. 우리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 조지아로. 저희 옆으로 짜잔 승리의 여신상이 보입니다. 보이나요? 보이나요? 되게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엄청 크대요. 내일 승리의 여신상 만나는 걸 기대하면 샤샤샤. 저는 오늘 새로운 남친과 함께 합방에 들어. 안전한 쇼핑몰 주차장이에요. 아직 사람들은 없습니다. 조심해라. 아이고. 아, 부쩍 익었다. 아이고. 조심해 머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민둘레예요. 둘레 보니까 반갑죠? 너무 날 것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려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뭐 이게 다 사랑하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맛있겠죠? 오늘 아침도 맛있게 먹어볼게요. 당근이랑 잘 어울려? 그냥 샌드위치 먹는 거 같아. 거기서 좀 얹어줘. 당근 맛? 앞에다 얹어줘야지. 손가락이 없냐? 어? 이런 거 묻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알아 몰라? 정말? 이걸 같이 살면서 싫어하는 걸 몰라? 넌 내가 싫어하는 거만 골라서 하는 이유는 뭔데? 응? 그래 우리도 러시아에서 이런 날씨도 좀 즐기고 해야지.
오늘 날씨 너무 좋다 근데. 다행이네. 저기 있다. 신상책을 그러니까. 다른 데는 최강 한파 왔다는데. 그러니까 우리 날씨 운이 오히려 좋은 것 같아 이번에. 아, 날씨 너무 좋아. 여기가 이 지역이 정말 평지래요. 정말 한없이 펼쳐진 평지인데 가장 높은 곳에 이 승리의 여신상이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방송국도 여기 있나 봐. 높은 곳이어서. 맞아요. 난 사실 승리의 여신상도 보고 싶지만 방송국 투어도 해보고 싶군요. 우리나라 방송국하고 얼마나 다르게 생겼는지. 짜잔! 다시 완전 무장하러 왔습니다. 날씨는 따뜻해 보여도 러시아는 겨울이니까요. 아, 장난 아니야. 옷 얇게 입었다가 저까지 걸어갔다 다시 왔어. 너무 추워가지고. 좀 곰탱이같이 몸이 무겁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승리의 여신상 밑에 사람들 보이시죠? 저게 얼마나 크면 사람이 저렇게 조그마하겠어요. 저 길이가 칼끝까지 85m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크게 만들었죠. 그리고 저 승리의 여신상은 전쟁에서 사용됐던 무기들이 나중에 다 쓸모없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로 만들어진 거래요. 얼마나 많은 무기들이 나왔으면 저렇게 큰 동상을 만들 수 있었겠냐고요. 어떻게 이거 좀 봐요. 간호사 같은데. 와, 진짜 미치겠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지? 저 표정에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 있잖아. 본인도 무서울 텐데 저 다친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묵묵히 본인의 일을 하는 거잖아. 각자의 자리에서. 그치? 아, 정말 참혹한 현장이었겠어. 전쟁 중에 희생된 사람들 추모하는 의미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 벽에 사람들 이름으로 다 빼곡히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전쟁에 희생된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타인의 삶을 위해서 희생된 거잖아요. 아,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찾고 살아가고 있는 거겠지만 그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 세상의 모든 전쟁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제발. 이 벽에 이렇게 있는 조각들도 보면은 그때 정말 참혹했던 현장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는 전쟁을 경험했던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 영화 같은 거 통해서 보고 역사책에서만 읽었던 건데 제가 이렇게 직접 그런 현장에 와 있으니까 말로 표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냥 정말 마음이 참 무겁네요. 이게 영웅 동상이라는 건데 여기에 써진 글귀들이 있어요. 이 글귀가 뭐냐면 죽음 앞에 서라,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마라, 이런 글이 써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터에서 누군가가 어떠한 영웅이 나한테 야! 죽음 앞에 서! 뒤로 물러서지 마! 이렇게 하잖아? 너무 무서울 것 같아. 그치. 얼마나 도망치고 싶었겠어. 저희 여기서 냉장고 자석 하나 구입했어요. 블라디보스톡 이후 처음인걸? 냉장고 자석은? 그러니까 또 의미 있는 곳에서 잘 샀네. 너 우리 캠핑카로 가자. 쟤네들 다 어디에서 온 거야? 왜 이렇게 많아? 저 논밭에서 먹을 게 뭐 있다고 저렇게 열심히 먹냐? 저는 김PD가 주유를 하는 동안 저희가 또 마실 커피를 탑니다. 시스템이죠? 커피는 미리 타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꺼내서 뜨거운 물을 섞어주면 됩니다. 우리는 직진 코스를 안 가고 돌아갈 건데 자꾸 얘가 빠른 코스를 안내해줘가지고. Let's go. 돌아갈 거야. 돌아갈래. 조지아까지 우린 돌아갈 거야. 군인들의 검문 피해서 영심이를 만나러 갈 거야. Let's go. Hit it. 어머. 뭐야? 갑자기 음악이 왜 이렇게 딴 맛에서 나와? 난 너무 놀랬어. 여기 인터넷이 터졌다 안 터졌다 해서 음악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있거든요. 빵빵. 예. 같이 있지도 않았지만 같이 마치 달콤한 연인 같이 하나 되는 우리 맞지? 나의 마음 지쳐 갈 때. 오, 너무 무섭다. 얘네 왜 이래.
얀덱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중간에 길이 바뀌어요. 저희는 그 두발레발 팀이 알려준 좀 검문이 없는 곳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저희가 이동을 할 때마다 계속 그 검문하는 데를 통과하게끔 내비 설정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로 확인하고 저희는 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또 잘못하면 신문을 받는데. 그러니까.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 같아요. 어디 수원 왕갈비집 옆에 온 것 같은데 냄새가 장렬합니다, 장렬. 고기 냄새. 냄새 장난 아니지? 평점 5점에 카페 간자입니다, 간자. 와, 진짜 이거 우리나라 시스템 아니야? 약간 방갈로 있고. 여기에서는 그 숯불 닭갈비 이런 거 구워 먹어야 되는 그런 남한산성 이런데. 그러니까 달리는 길에 오늘 인터넷이 완전 목통이라 정말 힘들었거든요. 와이파이 연결해서 영상 업로드 조금 체크할게요. 저희가 주문한 음식 나왔어요. 따뜻할 것 같아. 밑에서 불을 바로 떼줘서. 여기 이렇게 구운 야채들도 있고 토마토, 파프리카 이거 치워보면요. 여기 소고기가 있네요. 소고기랑 버섯. 양이 많네. 지글지글 끓고 있어. 너무 맛있다. 이거 얼마야? 한 판에 두 배? 13,000원. 응? 아니야. 버섯 먹어봤어? 응, 맛있어. 맛있지, 고추. 원래 어디까지 올라가? 어디까지?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저희 영상 업로드 확인하고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갈게요. 계좌 이체를 했는데 여기 카드를 안 받아가지고 입금이 안 됐다고 저희를 이곳으로 끌고 왔는데 여기는 매점 같아요. 신기하네. 우리한테 돈 나간 건 확실하지? 나갔지. 직원분께서 직접 계좌번호를 눌러주셔서 우리가 입금했던 건데 못 날려 이게. 좋게 해결됐어요. 바이. 돈 잘못 들어간 거 다시 뺐고 그래도 우리가 구경하지 못할 이런 것들도 구경하고 저기서 고기 굽는 것도 이렇게 보고 간다. 여기 숯불에서 고기를 직접 구워갖고 이렇게 맛있었나 봐. 깜짝 놀랐잖아. 막 우리를 어디로 막 오라글고 막 우리 끌려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13,000원으로 뭘 끌려? 아, 그거 13,000원 갖고 뭐 끌려가는 것 같았다니까 기분이. 그래도 여러분 여기 혹시 오시게 되면 이 카페에서 식사 한번 드셔보세요. 맛집은 맛집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잘 먹었으니까 우리는 또 마음속의 고향 넘버 2 해바라기 렌트하러 가보겠습니다. 빠밤. 이렇게 출발할 때 항상 러시아에서는 브레이크 등이라든지 후미 등 그다음에 앞쪽 헤드라이트를 닦아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물티슈로 닦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닦여요. 그래서 트럭 기사분들 보면은 이 워셔액을 물에 희석해가지고 강력 스프레이로 쫙 뿌려가지고 그 옆에 주황색 불 있지? 그것도 닦아야 될 것 같아. 저기 내리래? 오 마이 갓. 왜 그러지? 처음에 내리는 거는? 무서워요. 사이드 올렸어? 올렸어. 저희 차 검색해야 되나 봐요. 안에 불을 켜줘야 돼? 꼭 국경 넘는 것처럼 검사를 한다. 그죠? Very good, very nice. Thank you so much. 아, 군인분들 옷 되게 멋있지 않아요? 블루 카모야. Hi, nice to meet you. 방금도 경찰 검문 끝나고 헤어지는데 제가 아주 해맑게 웃으면서 스바시바 빠까빠까 인사를 하거든요. 그럼 저희 검문했던 경찰이랑 군인들도 저희한테 웃으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어줘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죠? 웃으면서 여행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얘네 지금 길 건너려고 줄 서 있나 봐. 말버스 타러 왔어. 어머머, 자기가 멈춰야 될 것 같아. 나올 것 같아. 나온다. 멈춰. 야, 니네들 진짜 겁도 없다. 건너려면 빨리 건너라, 너도. 우와, 얘네들 어떡하면 좋니. 도시에 무법자가 따로 없구만. 얘가 깡패요. 우와. 소머리 파라고. 뭐라고? 러시아 소머리파입니다. 소머리파? 이 트럭들 전부 다 조지아 국경 넘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트럭들 같아요. 엄청 나곤만 엄청 나. 러시아의 마지막 도시입니다, 여러분. 블라디 카프가스. 뭉클하다, 뭉클해. 진짜. 왔다, 진짜 왔어. 왔어. 대단했다, 잘했다. 애썼다, 진짜.
러시아에서 마지막 저희 차박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울 거야. 너무 안전하게 우리를 재워준 이 쇼핑몰이. 이곳이 없었다면 우리 시베리아 횡단 정말 힘들었을 거야. 너무 정들었어 진짜. 저희가 드디어 러시아의 마지막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블라디카프카 생각보다 조지아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제 뭔가 유럽 느낌이 나고 이렇게 예쁜 식당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마지막 도시에 온 기념으로다가 평점 5점짜리 햄버거집 찾아왔어요. 수대버거집.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기분 너무 좋은데 오늘? 맞아요. 짐 캐리의 마스크 그리고 여러 가지 영화 포스터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러시아에 있는 올드스쿨 버거입니다. 손 씻는 데가 이렇게 굉장히 뭔가 그런지한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차가운 물, 빨간 물, 따뜻한 물. 깨끗하게 손을 씻고 햄버거를 먹어야겠죠? 한쪽은 버거집이 있고요. 한쪽은 샌드위치 가게가 있어요. 먹고 싶은 걸 골라서 먹으면 되게끔. 여기 정말 핫하지 않아요? 별점 5점짜리 동네 맛집인 것 같아요. 아 여기도 되게 느낌이 젊네. 젊어. 우리도 젊으니까 이런 데서 먹어야죠. 와 진짜 달달한 미숫가루 같아. 너무 맛있어. 야, 이거 뭔데 이렇게 맛있지? 맛있어 맛있어. 감자도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시베리아 횡단하면서 졸지아 국경 넘어가시는 분 꼭 이곳에서 이거 한 잔 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우와. 감자튀김도 되게 상큼하고 맛있어. 여기 내가 사갔다고. 우리 어저께 먹었던 햄버거 중에 제일 맛있는데? 가격 대비? 야 여러분 버거킹 KFC 러시아 햄버거 그런 거 인스턴트 노노 여기야. 거의 한 4천 몇백 원인데? 햄버거 4천 몇백 원인데 되게 맛있잖아. 진짜 맛있는 스테이크 버거집입니다.